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정보를 한 번씩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키하우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여진 글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공동 작업한 내용이어서 저도 좀 보면서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글이 작성되도록 도움을 준 전문가의 이름과 경력 그리고 인용된 출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들 방법이 12가지나 된다는 것부터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생각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상대하고 나면 상처를 받거나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용해 대항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을 짜증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짜증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배워보자. 자, 첫 번째 방법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르시시스트들은 관심을 먹고 산다. 따라서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되고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오는 문자, 전화는 모두 무시하고 마주쳐도 얘기하지 말자. 계속 무시하면 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그레이락이라고 하는 대처법을 사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네요. 나르시시스트와 손절을 원한다면 전화번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차단하자.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고 관심을 주지 않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전혀 타격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쥐고 흔들려고 해도 전혀 흔들어지지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믿기지가 않고 비참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척 화가 날 것이다. 지나치게 칭찬하지도 말고 의견에 반응하지 말자. 또한 대화할 때는 중립적인 반응만 보이자.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면 그저 오 멋진데? 또는 잘 됐네 정도로 반응하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직장에서 한 일을 자랑할 때 이렇게 대응해보자. 아 그래? 현진이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회사에서 네가 한 거랑 완전 똑같더라고. 이게 뭐냐면 나르시시스트가 나 정말 너무 잘했지 칭찬해줘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칭찬을 요구해 올 때 그때 별일 아닌 것처럼 네가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아주 특별한 성과를 낸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떨떠름하게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오 멋진데 또는 잘 됐네 라는 말도 그 뒤에 막 뭔가를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 잘 됐네 근데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던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좀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준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딘다. 한마디로 나르시시스트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현실만 진짜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과시하자.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무척 짜증이 날 것이다. 이게 왜 이러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이 항상 비교하고 수직적으로 서열을 세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성공하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성공하면 마치 상대방이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행복해 보이면 마치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척을 하라는 거죠. 나 승진한 거 내가 얘기했나? 월급도 같이 올랐거든? 지난 주말에 킥볼 토너먼트에서 우리 팀이 완전 찢었잖아. 도대회 우승은 우리 거라고. 이번 학기 성적이 잘 나와서 정말 행복해. 4.0 나왔잖아.
몇몇 분들은 이 예시를 들으시면은 그냥 나르시시스트랑 똑같이 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짐승 앞에서는 짐승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도 맨 앞에 설명해서 보시면은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용해 대항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을 짜증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들과 성격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한테 좀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망치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틱한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때로 이 나르시시스틱한 방법이 필요하다 싶은 그때에 딱 적절한 만큼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르시시스틱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끔씩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꼬리표를 달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고질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르시시즘이 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감정이 아닌 사실만 얘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감정적으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흥분하거나 부르르 떨거나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확고한 사실에 약하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사실에 입각한 얘기만 한다면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무시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진실만 얘기한다면 무시하지 못한다. 아까 네가 나한테 한 말에 대해 얘기 좀 할까? 네가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네가 보낸 문자 보여줄게. 애들한테 오늘 걔네 집에 간다고 얘기했잖아. 기억하지? 여기 네가 애들한테 보낸 이메일 내가 저장해 놨었거든.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있죠.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중에는 증거물을 갖다가 눈앞에 보여줘도 그 증거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봐, 내가 이렇게 녹음해놨어. 네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녹음한 증거물을 갖다 보여줬을 때,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너는 대화를 녹음할 수가 있어? 너 인격에 문제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너는 맥락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이 전혀 없다는 듯이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할 때도 제3자가 옆에서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 경계를 정하고 철저하게 지킨다. 정해진 경계를 지키면 상대방이 조종하기 어렵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를 느슨하게 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상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특별히 확실한 경계를 정하고, 만일 경계를 넘었을 때는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계선에 대한 얘기죠. 바운더리. 제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영상 중에 경계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 시리즈가 좀 있는데요. 경계선을 확고하게 지켜서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너선 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그 선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예를 든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계속 소리 지르면 가버릴 거야. 지금 이게 확실하게 경계선을 설정해주는 말이거든요. 나한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는 선을 넘는 일이에요. 그죠? 충분히 조용히 온유한 말투로 할수 있는 말을 너무 큰 소리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화내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선을 넘은 일인 것이죠. 경계선을 넘은 겁니다. 내 귀에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나한테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러니까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계선을 넘어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나가버릴 거다. 너랑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경계선이 어디까지이며 이 선을 넘어왔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 행동은 너한테도 손해가 될 수도 있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너무 무례하게 말하고 있잖아. 네가 진정해야 제대로 대화를 할수 있을 거야. 무례하게 말한다는 것 또한 선을 넘은 일이죠. 경계선을 침범한 일이 됩니다. 충분히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불필요하게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이 무례하게 말을 할때 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무례하게 말하고 있어. 그건 선을 넘은 일이야.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 예의 바르게 말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가 진정해야 제대로 대화를 할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나를 존중해서 예의 바르게 말을 한다면 그때는 내가 제대로 대화를 해줄 수 있어라고 확실하게 경계선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 나한테 계속 욕을 하면 이제 너하고 같이 안 다닐 거야. 공공장소인데 나한테 욕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선을 넘은 일이죠. 경계선을 넘은 일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충분히 나를 존중해주면서 나한테 좋은 말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나에게 계속 욕을 한다. 그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일이고 계속해서 이 선을 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나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욕을 한다면 나는 너하고 이제 같이 안 다닐 거야. 너하고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별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조금 이용해 본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여섯 번째, 안 된다고 말한다.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번 볼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원한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환상이 깨지게 된다. 다음에 나르시시스트가 뭔가를 하라고 말할 때, 안 돼, no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나 상대방이 화를 낼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다 yes, yes, yes 해줄 줄 알았는데, no가 나오니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도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굉장히 만만하게 봐왔던 앤데, 지금까지 나한테 노를 말한 적이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복종해오던 앤데, 갑자기 나한테 노를 말해? 뭐야, 날 이기려 드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분노할 수 있고, 막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 노우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이 제 채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